자, 여러분, 그 PPT 자료 제가 실수로 3장 안 올린 것 같은데, 마치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측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측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측정의 수준과 관련해서 근원척도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원척도 유형에는 뭐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명목척도. 두 번째, 서열척도. 세 번째, 등간척도. 네 번째, 뭐였죠? 비율척도 있었죠. 그런데 정보양이 제가 얘기한 네 가지 중에 뒤로 갈수록 얻을 수 있는 정보양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척도로 측정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요약이라든가 정리를 할수 있지만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한 것들을 가지고서 작은 정보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많은 정보로 치환하는 거는 어렵다 그랬죠. 그거는 뭐그 조작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명목척도라든가 서열척도보다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에 따라서는 앞에 두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요그네 가지 척도를 좀한 표에 좀 담아봤습니다. 한 표에 담아서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자, 첫 번째 명목척도는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학번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오른쪽에 그 대표값과 가능한 통계 분석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러스 정보를 더 주죠. 서열척도는 순위라는 정보를 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호 순위, 등수, 사회 계층. 자, 이런 것들 서열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간척도는 하나 플러스 정보, 간격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서열척도하고 등간척도도 이 예를 보면 이거 간격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요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선호도, 태도, 만족도, IQ. 자, 이런 것들이 등간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율척도는 이런 세 가지 정보 외에 절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 0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있느냐, 없느냐, 어떤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출액, 소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건 온도계라 그랬죠. 자, 그냥 언뜻 생각하면 온도계 0도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쓰는 섭씨 0도는 얼음이 어는 기준이 될수 있죠. 그런데 0도라는 게 온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화씨를 쓰고 있는데, 화씨 32도가 섭씨 0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온도계는 등간척도의 예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료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수를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값의 전형적인 게 뭘까요? 평균이죠, 평균. 우리 평균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쓰죠. 그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쓰는데 평균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명목 척도에서 의미 있는 대표값은 사칙 연산이 무미하다 그랬죠, 명목 척도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 있는 대표값이 최빈값이에요. 자, 여기 수강생이 한 45명 되는데 여기 남학생이 몇 명이냐,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건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평균이 얼마냐? 이건 뭐 계산하는 게 난센스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이 뭐냐? 이런 거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열 척도에서는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서열 척도 이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당장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 사회계층이 여러분 뭐 그 사회계층을 그냥 소득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다 하죠.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상류층이 있고 뭐 중류층이 있고 좀 하위계층이 있다 소득 기준으로. 자,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는 1을 부여하고 여기는 2를 부여하고 3을 부여했는데 그 만약에 어떤 공간에 한 45명이 있다 그러면 뭐 1, 2, 3, 2, 1, 뭐 4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는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공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어떤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위층이냐 이런 거일 때는 여러분 그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다시 배열을 해야 되겠죠. 1111 뭐 2222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자료가 이렇게만 나왔다. 이거 몇 개인가요, 이거? 자료 몇 개 조사한 거죠, 이거? 10개죠, 10개. 그럼 이 중앙값이 뭘까요, 여기서는? 이 중앙값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네 번째 이렇게 보니까 중앙값을 요거를 해야 되나요? 요거를 해야 되나요? 짝수죠. 짝수. 10개 짝수죠. 짝수일 때는 중앙값 어떻게 할까요? 요 자료에서는. 요게 다섯 번째고 요게 여섯 번째인가요? 지금 후보에 오른 건 요거 아니면 요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두 개를 평균 내면 됩니다. 1.5가 중앙값이에요. 1.5가. 요 자료에서는. 요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조사한 만약에 10명의 가구, 10개의 가구를 조사했다 그러면 중앙값이 뭐냐? 1.5라는 거예요. 1.5. 중앙값이 상류층도 아니고 중류층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가구를 조사했다. 9가구를. 이거는 짝수계였죠. 짝수계. 아홉 가구를 조사했다. 이거 홀수계일 때는 중앙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중앙값이 어떻게 될까요? 홀수일 때는. 이거는 딱 중앙에 있는 게 이거죠, 이거. 이때는 중앙값이 1이라는 거예요, 1. 그래서 아홉 가구 조사했을 때 중앙값을 조사해봤더니만 1로 나왔다. 그러면 9가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표값이 뭐냐?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류도 나타내지만
자, 이걸 뭐 이걸 1로 할 수 있고 이걸 2로 할 수 있고 이걸 3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샘플에서는 상류층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거는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서열척도에서는. 그 다음에 등간척도부터는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균이. 자, 선호도 조사해봤는데 선호도 45명한테 선호도 조사해봤는데 1, 네가 굉장히 선호하면 5점 줘라. 전혀 선호하지 않으면 1점 줘라. 그 중간에 있겠죠, 값이. 자,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 대표값으로 의미 있는 게 뭐냐?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아니라 뭘까요? 이때부터는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점이 나왔다. 아, 보통이구나, 여기에서. 평균치가 보통의 만족도를 가지고 선호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대표값에서 의미 있는 대표값이 좀 차이가 나죠.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도구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앞뒤가 다르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모수 통계밖에 사용 못하네. 여기는 보니까 가지수가 많아요. 가지수가. 가지수가 많다는 게 툴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모수 통계는 우리가 적어도 후반부에 하는 통계는 전부 툴들은 다 모수 통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이런 적은 정보 양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자료를 요약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게 요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는 모수 통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평균값 차이를 검증한다든지 분산 검정을 한다든지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나타내지 않고 그냥 다 모수 통계라고만 나타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얘기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과 그러면 통계학 간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는 이 통계를 많이 사용하죠, 저는. 통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죠. 근데 조금 그 단계 단계 디디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고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있는데 한 4장부터는 통계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측정은 그 전 단계라는 정도로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측정은 통계 분석 대상이 되는 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측정을 해봐야 정보를 통해서 수라는 게 나오죠. 통계학은 뭐냐? 공급된 수를 가지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좀 별개의 학문 분야인데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영 현상 중에 그 변수가 많이 있죠. 경영 현상을 우리가 변수라고 봤을 때 자, 직위 어떤가요? 직위. 직위는 예를 들어 상원이다, 대리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적도지만 그게 그 회사 내에 높낮이로 평가해 봤을 때는 서열척도가 될 수 있죠. 또는 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척도가. 자, 근무부서, 마케팅 부서다, 재무 부서다, 정보 시스템 부서다. 이거 어떤가요? 소속을 딱 구분을 해주죠. 이거는 전형적인 명목적도라는 거예요. 직무 만족.
직무 만족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지만 대개는 매우 만족하냐, 조금 만족하냐, 보통이냐 이렇게 척도를 가지고서 하죠. 그런 경우에는 등간척도라는 거예요. 자, 이직 의사 6개월 내에 굉장히 옮기고 싶다. 5점. 나는 전혀 옮기지 않겠다. 1점. 이런 식으로 측정했다 그러면 이것도 등간척도가 되는 거죠. 자, 연봉은 어떤가요? 연봉.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 그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연봉이 0이겠죠. 0. 연봉이 0인 경우하고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죠. 다르죠. 자, 이거는 전형적인 비율 척도예요. 근무 연수가 없다. 0이죠. 그는 조직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를 확연하게끔 구별해 주죠. 절대적인 0이죠. 비율 척도라는 거죠. 자, 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정보의 종류와 양이 두 가지 척도가 좀 비슷하죠.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정보 양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척도 변화는 많은 정보 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약해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그 역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논란이 좀 있는 게 태도와 지능 지수가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이거. 태도와 지능 지수. 태도와 지능 지수는 서열 척도인가요? 등간 척도라 그랬나요? 등간 척도라 그랬죠.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간 척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지능 지수 150인 사람, 140인 사람보다 서열 정보를 주죠. 머리가 좀 더 좋다. 주는 데 비해서 140이다, 130이다, 뭐 129다, 간격이 있죠, 간격이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좀 일부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등간척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계로 측정하는 거는 등간척도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자료의 요약과 평균인데 주어진 표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우리가 그 디스크립티브 스테이티스틱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자료 성격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찾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죠. 대표값에는 평균 외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표준편차, 분산, 또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뭐 상관계수 뭐 이런 것도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사용하는 대표값은 계산적 대표치와 위치적 대표치가 있는데 이건 구분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너무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표본 평균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온 값, 최빈값이라 그러죠. 중앙값은 자료 개수가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하고 다르다 그랬죠. 짝수일 때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거에 평균치를 구해서 중앙값을 구했고 홀수일 때는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앙에 있는 게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게 중앙값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또 평균 중에서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거를 그 들어봤는데 뭐 기하평균, 조하평균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자, 기억 안 나는 거는 일단은 그 사용처가 그
물론 특수한 데서 쓰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사용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따로 논하지를 않고 그 하나만 더 든다 그러면 절사평균이 있습니다. 절사평균. 자, 제가 건설교통부에 주택 그런 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정책과가 있어서 현재의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이 지금 막 많이 올라서 정책 입안을 해야 되는데 이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실태를 조사해 보는데 그 빨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열 가구만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해보죠. 열 가구를 조사해 봤는데 그 전세금이 예를 들어 2억이다. 뭐 2 쭉 아홉 번째까지 다 2억이고 열 번째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만 10억이다. 이거 평균 내면 얼마인가요? 평균 내면 얼마죠? 18, 10억, 28억 나누기 맞나요? 28억 나누기 10하면 2.8억인가요? 평균이? 자, 이 평균이 이 자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나요? 자료 잘 설명해 주고 있나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하잖아요. 평균이 2.8억이라는 걸 기준으로 전세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이 2억에 가깝죠. 사실 대부분의 가구가. 자, 이건 제가 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를 빼고서 평균을 내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런 값을 뭐라 그러나요? 10억 이런 값을. 이런 값을 뭐라 그러죠? 아웃라이어라 그러죠. 아웃라이어. 특이치라 그러죠. 특이치. 아홉 가구는 전세금 2억인데 어떤 특이한 가구가 전세금이 10억이 나온 거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자, 이런 데에서 착안한 게 이거죠. 자료의 양 극단의 관측치는 버리는 거예요. 자, 전세금 중에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짜리가 있다. 천만 원짜리가. 그럼 이런 극단적인 값은 버리고서 하는 게 현실을 더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한 평균을 절사평균이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거는 잘 모르는데 과거에 뭐 미스 코리아 채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건 버리고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체조 경기에 그 체조 경기 이런 거 보면 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기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너무 극단적인 값은 현실을 왜곡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편향되거나 아니면 극도로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편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절사평균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자료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질적 혹은 양적 속성을 대변하는 측정값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길게 한번 개념을 정의하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짧게 변수의 관측값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그 마케팅 시간이나 이런 데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 1차 자료, 2차 자료를 헷갈려하는데 1차 자료는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수집하는 자료, 새로. 기존에 없는 부분들을 내가 파악해서 조사해서 모아놓은 거를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자료는 뭐냐? 여러분이 참조하는 것들이죠. 참고 문헌들, 보고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전부 다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 그런데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어떤 동기에서 조사를 하든 간에 그런 거를 조사할 때는 기존의 자료는 참고는 될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1차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1차 자료가 현재 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수집 과정의 2차 자료보다는 1차 자료가 더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더 수반되겠죠. 기존에 있는 거 도서관에 가서 찾아갖고 참고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수집하고 이러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2차 자료 유형은 그냥 참고예요, 참고. 이건 여러분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업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 먼저 일한 사람이 레포트를 써서 있거나 데이터베이스, 우리 회사 내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있거나 뭐 이런 건 내부 자료죠. 근데 바깥에 있다, 다른 기업들이 조사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자료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그 지루하지만 나눠보면 공표 자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자,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 오픈돼 있죠. 자, 기타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자, 그 요거하고 좀 특이한 거는 신디케이티드 데이터 있죠. 신디케이티드 데이터. 여러분 그 포탈이나 이런 데 보면 기사 이렇게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신디케이티드 뭐 있죠. 그거는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전문 기관에서 수집해 놓은 자료라는 거예요. 수집해서 그 공급하는 자료인데 이것도 2차 자료죠. 자, 이거는 뭐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구분에 뭐 실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출발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자료와 계량적 자료인데 현상을 부호라든가 수로 측정한 자료를 우리가 계량적 자료라고 하죠. 퀀터테이티브 데이터라고 하고 질적 자료는 언어로 측정한 자료. 이거는 퀄러테이티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필요하고 자, 요 목적이라든가 표본이라든가 자료 수집 분석은 그 제가 굳이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참고로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좀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척도, 근원 척도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 궁금한 사항 있나요? 좀 이해가 잘안 된다. 척도 중에서. 자, 그러면 그 자료 수집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부분은 크게 자료 수집 대상 선정과 수집 방법, 설문지 작성법이 있는데 설문지 작성법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좀 많고 사장이 장수 페이지 수는 많은데 그 자료 수집 방법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 설문 그 설문이 아니라 도입 사례를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종대왕을 굉장히 뛰어난 군주라고 인정을 하죠. 자, 그걸 이제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 때 아직 그 나라가 건국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세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새로 공법을 실시하라고 발표를 했는데 찬반 논쟁이 붙습니다. 찬반 논쟁이 붙는데 자, 세종대왕이 찬성하는 사람도 나라를 위한다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도 백성이나 나라를 위한다 하고 그 논거를 가지고서 첨예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뛰어난 게 직접 백성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일반 농민들한테나 뭐 정부 관료한테나 다 해서 17만 명한테 물어봐요. 17만 명한테. 대단한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 17만 명한테 물어보니까 새로 도입하는 공법에 대해서 약 10만 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한 사람이 7만 명 좀 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시행하라고 하죠. 자, 이거 보면 뭔가요, 이거? 이거 뭐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 어떤 조사하고 비슷하죠, 이거? 여론조사하고 비슷하죠, 여론조사. 1400 몇십 년에 600년 전 가까이 되는 시절에 17만 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만큼 뛰어난 임금이라는 거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찬성 의견대로 할지 아니면 실시하지 않을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제군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이거 종교 의미를 버리고 그냥 바이블이라고 해보죠. 자, 그 이스라엘에서 이때는 사람이 중요하죠. 군대를 보내야 되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요를 가문별로 세라 그랬어요. 여기 이때는 가문, 대표적인 가문들이 있죠. 세라 그랬는데 그 넓은 벌판에서 숫자를 다 셌어요. 숫자를 세서 그랬는데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이건? 어떤 조사인가요? 이건? 여론조사, 조금 전에 봤던 건 여론조사고 이거는 뭔가요? 이건? 인구조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 비슷한 거죠. 자, 이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누굴까요? 이 사람. 설문지를 줬어요.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 임금의 일부를 사치한다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이거?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설문지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설문조사 이건. 예. 설문조사를 한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해 왔어요. 보면 멀게는 뭐 한 2000년, 600년 전, 130년 여년 전 이렇게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수집하느냐? 앞에 세종대왕이 한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일반 개인들한테 했죠. 단위가. 개인들한테 했죠. 이거는 뭔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별로 한 거죠. 조직별로. 가문별로 세보라 그랬죠. 가문별로. 어떤 족속, 어떤 족속, 어떤 족속, 가문별로 한 거죠. 이거는 조직 단위별로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노동자, 근로자들한테 설문지를 편지로 붙였어요, 편지로. 조사를 편지를 보내서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수집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수집 방법. 수집 방법 내지 수집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료 수집 대상은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자료 수집 대상이 개인인 것 같기도 하고 기업체, 조직체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 뒤에 조사한 결과 분석 아무리 잘하더라도 의심을 받습니다. 대상 자체가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해서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연구자가 현상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자료 수집 과정이라 그러는데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사회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냐? 인공물? 자, 인공물은 아이디어나 상품이나 이런 건 만들어낸 거죠. 이건 인공물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냐? 조직을 대상으로 하냐? 이런 건 사회적 실체가 있죠. 있잖아요, 실체가. 그런데 사회적 산출물이 있어요. 인공물, 상품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거 외에 뭐 예를 들어 불량품을 조사한다. 그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제품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공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형적인 분석 단위는 개인이에요, 개인. 자, 개인이고 때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 어떠냐, 가족 단위별로 어떠냐, 가구별로 어떠냐, 뭐 이런 그 대상이 집단인 경우도 있죠. 가구별 월 소득이 얼마냐,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조직 단위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비영리 조직 대상으로도 하죠.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병원별로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서비스 만족도 지수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거는 대상 조직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산출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연구 설계는 뭐냐? 자료 수집 대상 분석 단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지,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건지,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조사와 관련해서 대상 전체를 조사할 수도 있고 부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수 조사를 영어로 센서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구 주택 센서스 이 몇 년마다 하나요? 예? 한국에서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하는데 때로는 인구 주택 센서스라고 하죠. 이거 5년마다 하나요? 5년마다 하나요? 10년마다 하나요? 5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전부 다 조사하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이건 전수조사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이거. 이거 아마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아르바이트생 많이 동원하죠. 그 특정 기간 동안 그 전수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시간, 비용, 물리적 가능성 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거는 국가의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자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기의 경우에 개인 연구자라든가 어떤 기업의 조사자라 그러면 전수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면 기간이 필요하죠. 하루 만에 못하죠. 예를 들어 대학생 2만 5천 명 의식조사를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비표본 오차와 표본 오차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표본조사하는 게 아니죠. 자, 대학생 2만 5천 명의 어떤 현 시점에서의 그 지금 군대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던데 맞나요? 군대 내가 가고 싶다고 바로 못 간다면서요. 7대 1, 8대 1이라면서요. 자,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남자 대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 조사를 해봤다. 자, 다 조사할 수도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200명한테만 물어봤다. 200명한테만. 200명한테 물어보는데 200명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2만 5천 명 중에 200명 샘플 구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순열인가요? 조합인가요? 순열인지 조합인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도 가지수가 거의 얼마 나올까요? 2만 5천 명 중에 200명 추출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가 계산하지 말고 거의 무한대라고 보면 되죠. 무한대. 계산할 것도 없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거의. 자, 무한대인데 여기서 샘플 조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오류가. 오류. 내가 귀찮아요. 귀찮아서 제가 만약에 이걸 의뢰를 받아서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할까요? 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객관적인 조사인가요? 일반화된 조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자, 이것도 오류예요, 오류. 편향돼 있잖아요, 편향. 편향돼 있죠.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하는데 하려고 봤더니만 설문지를 줬는데 설문지 20문항이 있는데 10문항밖에 체크를 안 했어요. 10문항밖에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나요? 그거 답변이 어떤 건가요? 불성실한 답변이죠. 불성실한 답변. 이런 것도 다 오류예요. 오류. 다 오류죠. 이런 오류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샘플 오류. 샘플은 다른 말로 뭔가요? 표본이죠. 표본.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오류죠. 다 표본 오류. 표본 오류. 근데 전수조사하면 표본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수조사하면 표본 오류는 없는데 비표본 오차가 많이 발생하죠. 비표본 오차. 자, 이거는 나중에 그 관련될 때 한번 종합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하다가 보면 조사 대상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그랬는데 현상 자체가 소멸해 버린 경우 있어요. 아니면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모든 기업을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업이라는 게 폐업하거나 청산하거나 없어질 수가 있죠. 내가 1개월 동안 사람들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모든 기업,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본다 그래서 다 조사하는데 중소기업이 폐업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가 어렵잖아요. 이거.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요. 거의. 자, 해당자가 극소수인 희귀한 질병 연구는 전수조사가 바람직할 수도 있죠. 여러분 희귀한 질병 기준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희귀한 질병 세계적으로 발병 환자 숫자가 몇 명 정도면 희귀한 질병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희귀하다는 게 기준이 뭘까요? 희귀하다는 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될까요? 20만 명 정도 이하입니다.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이상 되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병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숫자가 20만 미만 정도 되면 우리가 희귀한 질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의학적으로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오늘까지 정도만 좀 그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페이지가 많이 빨리 안 넘어갑니다. 자, 그거 좀 염두에 두고 표본조사 한번 해보죠.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부만을 관찰하고도 현상 간의 관계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표본조사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해보면 전수조사한 결과하고 흡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표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검증이 많이 돼 있어요. 자, 지루하니까 좀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99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득표율이에요. 자, 이 실제 득표율 보지 말고 한국도 선거하면 출구조사 같은 거 하죠, 출구조사. 출구조사 물어보면 당선 유무가 바뀌는 경우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주 바뀐 경우,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는 다 맞죠, 다. 출구조사 결과가 당선되지 않는 거 다 맞추죠. 대통령 선거 어떻던가요? 대통령 선거는 출구조사가 맞아 떨어지죠. 당선 유무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CBS 뉴욕 타임즈에서 클린턴, 빌 클린턴 있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고전하고 있는데 그 클린턴이 8년 정도 했죠, 대통령을. 54% 예상했어요. 돌 35%, 페로 9% 예상했어요. 로이터 조금씩은 다르죠. 로이터, ABC, MBC, 갤럽, CNN. 자, 크게 봐서 다섯 개의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죠. 여기서 당 1, 2, 3등 틀린 기관 있나요? 1, 2, 3등. 1, 2, 3등 틀린 기관 없죠. 다만 득표율이 1%, 2% 뭐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거 어떤 예측기관에서 제일 정확하게 맞췄나요? 득표율까지 봤을 때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로이터 똑같이 예측했죠. 뭐 소수점은 모르겠는데 똑같죠. 돌 41% 득표할 거라 그랬는데 41% 맞췄죠. 다만 페로라는 사람 8% 예측했는데 9% 나왔죠. 자, 그러면 약 19년 전에 선거기 때문에 그때 유권자가 지금보다는 적었겠죠. 지금 미국의 유권자가 한 제가 알기로 한 1억 한 3천,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9천만 명인데 이 샘플 사이즈가 표본 사이즈가 몇 명이냐? 2천 명 조사한 거예요. 2천 명. 자, 유권자가 9천만 명인데 샘플로 2천 명만 했는데 이거 비율로 하면 얼마인가요? 그냥 2% 조사한 것도 아니고 0.002%만 가지고서 돌려봤는데 통계로 돌려봤는데 어떤가요? 1, 2, 3등 정확하고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소수점은 모르겠는데 맞추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통계의 파워라는 거죠, 파워. 그래서 전수조사 할 필요 없이 표본을 뽑힐 가능성만 정확하게 해서 표본을 그 객관적으로 추출하기만 하면 0.002%를 가지고서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죠. 자, 이게 통계의 힘입니다. 자,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자, 표본조사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돈도 훨씬 덜 들겠죠. 노력도 덜 들겠죠. 자, 그러면 표본조사가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표본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제일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 그 샘플이 2만 5천 명 중에 200명을 뽑는데 200명이 이 대표성을 가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은 뭐냐? 전체 연구 대상 중 일부를 어떻게 추출하는가와 문제와 관련되는데 뽑힐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뽑힐 가능성이. 자, 이런 200명을 추출할 수도 있고 여기서 200명을 추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추출할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동일할 때 우리가 이 표본은 이 모집단에 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근원 척도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 있었죠. 대표값. 최빈값이나 중앙값이나 평균 개념이 있었죠. 그거는 자료를 가장 잘 대표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은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표본이 구해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표본 추출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를 선정하는 거죠. 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가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거죠.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요.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에 속할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 확률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표본은 모집단을 수식어 하나 빠졌죠. 수식어. 이런 게 충족된다 그러면 매우 잘 대표할 거라는 거예요. 매우 잘 대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지금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는 그 표본 추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중에 뭔가 하나가 흐트러지면 그거는 뽑힐 확률이 틀려진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불가피한 경우는 이거를 좀 수정해야 돼요. 뽑힐 확률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용어 몇 가지 나오는데 용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오늘은 그 표본 추출 절차를 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이 표본 추출 절차가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본 추출 절차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왜 필요한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표본 추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뭔가요? 샘플이 동일하게 뽑힐 가능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샘플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계를 보면 모집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샘플을 어떤 모집단에서 뽑아낼 거냐? 두 번째는 표본 프레임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표본 프레임은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본 추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한 8가지 정도 돼요. 그거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200명을 할 거냐, 300명을 할 거냐, 500명을 할 거냐. 자, 갈수록 어떤가요? 200명 할 때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덜 들죠. 500명, 1000명 하면 그게 더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더라도, 천명을 하고 싶더라도,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천명까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한 뒤에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거나 저렇게 추출하거나 추출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요소라는 말 여러분 언제 썼었나요? 엘리먼트라는 말을 언제 썼었나요, 여러분? 요소라는 말 썼어요, 여러분이? 언제 썼을까요? 집합 얘기할 때 요소라는 말 썼어요, 요소. 그게 요소예요. 예를 들어 수학과에 학생이 있다. 그러면 뭐 요소죠, 하나. 한 명 한 명이 요소죠. 자료 수집 대상이 되는 거죠, 요소.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업이라 그러면 자본금 5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기업 리스트가 있겠죠. 그 하나하나 기업이 엘리먼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수집되는 단위죠. 이거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표본조사 단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면 표본조사 단위, 짧게 얘기하면 요소. 내지 분석의 기초 단위죠. 분석 단위죠. 자, 네가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의 의식조사를 학과별로 했느냐, 아니면 학생들 개인 개인을 단위로 했느냐. 이 분석 단위가 다르죠. 분석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 그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집단은 그 요소의 집합체, 전체 집합체죠. 자, 두 번째는 표본 프레임을 선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를 한번 그 오늘 시간의 용어 중에서는 요 용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의 목록이라 그랬는데, 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하는데 중소기업 리스트가 있겠죠. 그거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거기 가면 명단을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중소기업 명부가 있어요. 이렇게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무슨 업을 하는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명부가 뭐라고요? 표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어릴 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화기 있죠. 집에 가면 전화 있죠. 전화 옆에 뭐가 있던가요? 전화국에서 나누어주는 두툼한 전화번호부가 있죠. 전화번호부도 하나의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뭔가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전화번호부를 우리가 표본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주위에 전화번호부 지금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기껏 해봐야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그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핸드폰에 뭐 200명의 리스트가 있다, 300명의 리스트가 있다, 그걸 대상으로 뭘 조사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나요? 표본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걸 표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전에 대통령 선거, 미국은 1996년에 9천만 명이라 그랬는데 9천만 명의 명부가 있겠죠. 그게 그때는 표본 프레임이 된다는 거예요. 표본 추출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표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전체 유권자 명단이라든가 그 전화번호부. 자, 이런 게 선정이 되면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 이건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크게 보면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을 결합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랬어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뭐냐? 아까 샘플을 뽑는 데 있어서 추출될 가능성이 동일한 확률로 뽑을 때 우리가 그 모집단을 그 샘플이 매우 잘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방법을 적용한 거를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방법은 다 수정을 가한 거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제가 만약에 연구를 하는데 내가 귀찮다. 우리 과목에 수강하는 대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거는 뭐가 들어간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편의 좀 봐줘, 편의 좀. 편의 봐달라는 건 뭔가요?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좀 적어두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니죠. 뽑힐 가능성이 바이어스가 들어간 거죠. 바이어스. 편의가 들어간 거죠. 그거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노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확률 표본 추출 방법 그 여러분이 서울역 가서 제가 노숙자님의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경찰서 가서 명부를 받았는데 그 당신이 그 명부에 확률적으로 추출에 걸려갖고 제가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 없죠. 그런 경우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표본 크기 결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표본 수가 100명 할 때보단 200명, 300명 할 때가 좀 더 근접하겠죠. 전수조사하는 거에 근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 들고 노력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샘플을 몇 개를 추출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차가 적은 조사를 희망할수록 표본 크기가 증가한다는 거죠. 100명 할 때보다는 200명 할 때가 좀 오차가, 표본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표본 오차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 생각을 좀 달리 한다 그러면 표본 오차는 100명 할 때보다는 200명, 300명 할 때가 줄어들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거죠.